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음악으로 시대를 노래하는 펑크록, 세계를 무대로 비상을 꿈꾸는 대구의 인디 밴드가 있습니다. We talked about earlier about this.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의 자랑 드링킹 소년 소녀 합창단입니다. 빠르고 강력한 연주에 자유로운 에너지를 담아 대구를 넘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드링킹 소년 소녀 합창단. 지역에서 자신만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볼까요? 드링킹 소년 소녀 합창단을 만나러 도착한 이곳. 잠깐만, 이분이 맞기는 맞는 걸까? 아, 혹시 요구르트니까 그래서 드링킹? 안녕하세요. 드링킹 소년 소녀 합창단 맞으신가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드링킹 소년 소녀 합창단에서 베이스 치는 배민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원하는 음료를 배달하고 있는 그녀. 일찍부터 참 부지런하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아니, 펑크 락밴드 멤버인 그녀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제일 컸던 건 시간이 좀 자유로운 거. 왜냐면은 제가 회사를 한 10년 넘게 다녔었거든요. 회사 10년 넘게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이제 혼자 작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걸 혼자 다 한다는 게 사실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면 그날 하루가 좀 길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가장 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는 것 같아요. 배달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생업에 열중하는 가운데도 음악은 늘 그녀의 곁에 있습니다. 물론 20살 때는 나도 어쩌면 락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근데 이제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그냥 빠르게 노선을 변경했던 것 같아요. 빠르게 취업해서 일하면서 밴드 활동을 했었고 물론 음악 활동만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진짜 되게 항상 꿈꾸는 삶이긴 하지만 그러질 못한 경우들을 꽤 봤어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삶은 좀 안정된 상태에서 내 음악을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토대를 마련해 온 거죠. 오늘은 드링킹 소년 소녀 합창단 멤버들의 새 앨범 작업 날. 빠르고 밝고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며 모두에게 무해한 음악을 선사하고 싶다는 그들인데요.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배민아라고 합니다. 드링킹 소녀소녀 합창단에서 드럼을 치는 김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매견입니다. 드링킹 소녀소녀 합창단은 3인조 펑크 밴드고요. 일반 펑크보다 조금 더 빠른 음악을 연주하는 스케이트 펑크라는 장르를 연주하는 밴드고요. 주로 뭐 클럽이나 이런 곳, 페스티벌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고 해외에서도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대구의 인디밴드입니다. 결성 당시 술에 대한 애정이 공통적으로 있었던 멤버들. 늙지 않고 소년소녀인 채로 살아가며 함께 노래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 밴드 이름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이 탄생했고 멤버들 모두 어엿한 직장인으로 현실과 이상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해도 힘든 점은 있고 나쁜 점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구에서 할 때 좋은 점은 일단 저희 고향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심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고, 아무래도 서울이나 이제 대도시보다는 인프라가 너무 좋고, 대구 분들이 이렇게 인디 음악 공연장을 많이 찾아와 주시진 않아요. 그리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네. BPM 200 이하의 곡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드링킹 소년 소녀 합창단. 잠시 그 노래를 감상해볼까요? 예정되어 있는 투어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완주하는 게 40일 동안 29번의 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사히 사고 없이 이제 잘 마치는 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고요. 현재 3집을 올해부터 계속 준비 중인데 내년에는 3집 녹음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집 앨범은 해외 여러 매거진에서 올해 펑크 앨범으로 선정됐고, 그리고 월드 투어 및 다양한 페스티벌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며 다양한 국적의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워낙 오래전부터 펑크라는 음악이 되게 익숙해져 있는 음악이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저희 음악을, 새로운 펑크 음악을 찾다 보니까 저희 음악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해외에서 많은 팬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킹 소녀 소녀 창단입니다. 작곡과 작사 작업이 끝난 뒤에는 원하는 결과물이 얻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합주와 수정을 반복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합니다. 저희가 막 남들이 보면 뭐 미국 투어도 가고 막 영국 투어도 가고 막 페스티벌도 가고 그러면은 되게 와 이러는 지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저희 의도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 한 번도. 그냥 재밌어서 했고 앞으로도 그냥 늙을 때까지 재밌게 하는 게 저희 목표라서 그게 원동력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즐기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원동력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들이 음악을 하는 이유? 그냥 좋으니까 하는 것. 도전하고 즐기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노래. 앞으로 써나갈 청춘들의 이야기를 응원합니다. Do you know 드림킹 소년 소녀 합창단?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당장 만나. 텔레비전 너머로 짓고 있을 여러분의 표정을 나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잘 보이시죠? 저 희진이에요. 찜. 오늘은 찜했다. 찜맛이 있다는 그 말을. 지난주에 이어 찜 2탄입니다. 여기 하단을 보세요. 하, 너무 이쁜데 이거 보니까 여기도 보통이 아니겠다. 찜. 따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주방이 엄청 바빠 보여요. 이거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반찬이며 이 찜 요리며 모든 걸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계신 건 뭐예요? 이거는 황게아구찜. 황게아찜? 황게하고 아구 섞어서 하는 황게아구찜. 싱싱한 거 생걸 바로 생아구를 아침에 새벽에 배, 밤새 잡은 배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그걸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싱싱하고 고기가 연해요. 명란도 찜으로 먹어요? 네, 그 명란알찜은 드시기가 좋잖아요. 젊은 분들이 명란알찜은 많이 드셔요. 아니 그런데 불이 엄청 뜨거워 보이는데 안 뜨거우세요? 뜨거워도 이제 할 수 없죠. 뜨거운 데서 팍팍 이거 익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100% 다 제가 해요. 집에서 먹는 음식 맛이라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반찬으로서는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셔요. 와, 사장님. 이렇게 푸짐하고 양이 많은데 소짜? 옛날 엄마들은 뭔가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었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 더 줘야지 더 줘야지 하던 게 정량하니까 적어 보여가지고 좀 더 넣고 더 넣고 하다 보니까는 좀 푸짐해가지고 세 분 오셔서도 아, 이 집은 소짜 시켜도 세 명 먹고도 남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선호하시니까 참 저도 좋고 그래요. 마음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완전 그냥 베풀기도 할 건데 막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남을 때도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남김없이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고요. 이게 황게 자체가 적어요. 근데 이게 살이 적어도 이렇게 살이 꽉꽉 차 있어요. 그리고 살이 달고 이 껍질 자체가 얇아가지고 다 씹힐 정도로 찌개발 같은 것도 이래 살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다 씹어서 드실 수가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살이 진짜 꽉 차 있어요. 네. 이거는 원래 이렇게 살이 꽉 차 네, 차 있어요. 적어도 살이 꽉꽉 차 있어요. 달고 네, 살이 껍질 씹는 느낌이 아닌데요? 아니 원래 꽃게를 딱 씹으면 딱딱해서 딱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씹자마자 그냥 일반 꽃게 먹는 거랑 달라요. 예, 틀려요. 그래서 와 너무 부드럽다. 몸통이 제일 이제 먹을 게 있지. 제가 요리를 한다고 이걸 잘라가지고 이래 네. 하기 때문에 와 이거 먹겠다. 예, 이게 이래 돼 있어요. 속살 부드럽고 살이 와, 맛있죠. 근데 껍데기가 너무 연해요. 예. 이제 황게의 특징이 껍질이 얇다는 거 그거지. 껍데기까지 그냥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리 안에도 원래 이렇게 네. 얇은 살이. 다리 안에 살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살이 꽉꽉 차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놀랍다. 바로 전날 밤에 잡은 걸 가져온 게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고 살이 연해요. 아구 살이 이래 부드러워요. 대박. 큰 걸로 해서 이제 하니까 살이 엄청 부드러워요. 네. 맛살? 맛살처럼 네, 진짜 우와 생선 안 같아요. 아기 네, 안 맞아요. 같아요. 네. 이 아귀찜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맛. 근데 더 부드럽고 포슬포슬해요 살이. 이거 탱탱하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아니 근데 명란도 이렇게 찜으로 해서 만들어 보고요? 네 저도 명란 알찜 하는 거는 제가 저 자체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아니 방금 큰 거 넣었는데 원래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이 이제 양념이 배이면서 이제 맛이. 이 위에 씹히는 건 뭐예요? 이 갈색깔? 참깨하고 깨하고 땅콩가루.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는데요? 우와 이 명란의 알들이 살짝 톡톡톡톡톡톡톡톡톡 고소고소고소고소고소 너무 잘 어울린다. 딱 밥 반찬 같아요. 원래 찜이라는 게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넣고 딱 쪄서 음식이 딱 조화롭잖아요. 이것도 딱 사장님이 아까 그 센 불에서 확 볶아가시면서 하셔서 그런지 진짜 음식 자체들이 다 조화로워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사장님 이마에도 지금 땀이 송글송글해요. 제가 듣기로는 사장님이 울트라에
광팬이시라고요? 맛집을 많이 이래 하시더라고. 그 울트라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항상 아, 우리 가게도 저 울트라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연락이 와서 이렇게 생각하신 대로? 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음식도 맛있어져라 해서 맛있어진 거네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반찬을 갖다고 조미료를 저희는 일체 안 쓰거든요. 순수한 양념만 가지고 하니까 엄마가 해주는 그 딱 맛있고 양 많은 푸짐한 맛 모든 걸 우리 가족이 먹는다 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잘 되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독거노인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너무 멋있으시다. 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울산에서는 최고 같다고 말씀을 하셔요.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황게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황게찜? 네. 게에 단맛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게가 달아요? 네. 게 살이 답니다. 네. 양님도 맛있어요, 이 집에. 저는 자주 오는 편이라서. 오, 근데 이 정도면 어머님도 집에서 하실지 않나요? 이런 건 일 많아서 잘 못 해요. 이런 맛을 못 내잖아요. 아, 이 나무 다 먹었다. 네. 다 드셨네요. 맛있으라고. 진짜 다 먹었어요. 오. 우리가 10명이 왔는데. 한번 더 눌러. 너무 맛있어가 묻다가 보니까는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둘이 먹다 하나 죽는다 하더만은 19명 죽고 내 혼자 있는 것 같아. 사리 하나 추가해갖고 이래 먹으면 맛있지요. 라면 사리.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조미료가 좀 안 들어가 있고 조미료 맛이 아니고 그 자연 속에서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서 보통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물이 많이 먹히거든요. 이게 조미료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자연 조미료를 쓴 것 같아요. 깊은 맛이 나요. 이렇게 맛있는 마음을 네. 노래 한 곡으로 표현하자면? 아, 노래. 한 번에 한 잔에 자, 다 같이 할까요? 네. 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은 황게아구찜 한번 먹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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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찜에 한 찜에 한 찜에 이번 가을엔 찜! 찜했다! 바다 좋다. 바로 이 맛이지. 겨울바다의 매력. 날씨 좋고 바람 시원하고 겨울바다 특집인가? 어? 억새야? 안녕하세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겨울바다 좋네요. 저번에 제가 여름바다 특집을 했잖아요. 그때 시청자분들의 여하튼 성호에 힘입어서 이번에는 겨울바다 특집인 건가요? 오늘은 겨울바다는 아니고요. 산 타러 가실 거예요. 바다가 있는데 왜 바다는 뜨고 왜 산을 가는 거예요? 이거 받으세요. 뭐야 이거 저보고 메고 가라고요? 아, 저 저지 체력인데 저 등산에 자신이 없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맨날 바다만 볼 수 있나? 오늘은 우리 산 좀 탑시다. 평범한 등산이면 권하지도 않아. 와 근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죠? 이거 실화냐? 아니 눈앞에 진짜 산이 있어. 바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등산 맞나 봐요 산이. 벌써 후들거리는 다리. 어떻게 해 여러분. 일단 뭐 하는 건지는 제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누구한테 여쭤볼게요. 아이고야 우리 미용씨 뛰는 폼이 애잔하다. 이거 등산 맞나요? 등산이 아니고요. 네. 퍼티라이깅이라고. 네.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헐 판이시죠? 네. 산불이 났어요 19년도에. 그래서 저희 산불이 난 지역을 트레킹을 하면서 묘목에 이렇게 걸음을 주는 행위를 할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친환경 활동입니다.
근데 일단 등산이 맞긴 맞는 거죠? 그렇죠. 속으신 거 맞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되게 좋은 의미의 등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등산도 하고 산도 살리고 일석이조 좋은 뜻을 갖고 모인 사람들. 어, 여기 다들 줄을 서 계신데요. 여쭤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왜 줄 서 계신 거예요?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모종삽이라든지 그런 걸 지급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미용 씨도 참가 등록을 하고요.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건 자그마한 가방 하나. 어, 근데 뭐야 이거? 목장가 그리고 삽. 근데 한 번 쓰고 말 건데 이렇게 가방을 나눠주시면 이거 너무 낭비 아닌가요? 이거 폐연수막 재활용이라서 환경에 아주 친화적입니다. 그래요? 네. 안 그래도 넘쳐나는 폐연수막을 알뜰히 재활용. 그리고 요 빈티지한 물건의 정체는 바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친환경 열쇠고리.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흐뭇한 자리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기 보면 다른 데는 약간 황토색인데 저기만 약간 녹색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가 작년 겨울에 우연히 이제 이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이곳이 되게 호우 벌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되게 아파가지고 걸음을 주면은 좀 더 나무가 잘 자라지 않을까 해서 이제 달리는 거와 뛰는 거에 그 걸음을 주다의 합성어를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퍼티라이깅이라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른쪽부터 갈게요. 가볍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헛둘 헛둘 준비 운동부터 확실히 수많은 사람들 속 단연 눈에 띄는 참가자들. 우라! Why do you come here? Why do you participate today? Actually, I really enjoy Korea. In Korea, and after participating in different festivals, we decided to do something good for Korea. So we participated in this festival to actually be useful for Korea, maybe. 자, 이제 산으로 올라가 볼까요? 3, 2, 1, 출발! Let's go!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 화이팅! 하이파이브! 와! 화이팅! 예, 하이파이브! 바다를 뒤로 하고 낙타봉을 향해 가벼운 마음으로 걷는 사람들. 사실 이곳은 예전부터 트레킹 코스로 사랑받는 코스였다고. 아니 그런데 저 뒤에서 휘청이는 미영 씨를 가로질러 질주하는 우리 꼬마 친구들. 얘들아 저기 너네는 되게 멀쩡해 보인다. 친구야 괜찮니? 말 좀 해줘봐. 이 누나는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이 누나 어쩜 좋아. 아무리 봐도 정말 힘들 것 같아. 저도 힘들어요. 괜찮아요.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근데 이 언니보다 너무 쌩쌩해 보이네요. 아니요. 저도 힘들어요. 어, 그래요? 괜히 따랐어요. 아, 그 정도로? 그럴 때는 저기 뒤에 바다. 바다 봐봐요. 바다. 오, 바다 어때요? 되게 이뻐요. 그쵸? 힘나죠? 바다의 기운을 받아야 되다. 동해바다의 기운을 나에게 오라. 푸르른 동해바다 기운 듬뿍 받고 다시금 심기일전. 일찌감치 도착한 사람들은 벌써 걸음을 받고 있는데 아하 아까 받은 폐현수막 가방에 나눠 담고 이제 묘목에 뿌려주러 가면 되는 겁니다. 아 저는 이 정도로 통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스케일이 크거든요. 저 한 포대 주세요. 한 포대. 아, 한 포대. 한 포대. 한 포대. 가자. 어이자. 어이자. 안 돼, 안 돼. 아까 어떤 스태프분이 하나 지고 가는 거 봐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안 돼. 몇 킬로예요, 이게? 안 돼. 뿌릴 때는 이제 나무 가까이가 아니라 나무 주변으로 해서 30cm 이상 간격에서 뿌려주시면 돼요. 동그랗게. 가능한 만큼만 받고. 오케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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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다들 열심히 산을 오르고 드디어 도착한 정상. 황폐해진 땅 위에 조금씩 초록의 모습을 찾아가는 나무들. 영양 가득한 거름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렴. 여기 나무 둘레를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잡초를 조금 네네네. 제거해 주네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비료를 한 주먹씩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뿌리 가까운 데 주면 얘들이 죽어요. 아, 너무 독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손 올림이 완전 이거 전문가신데 혹시 이런 쪽에 그 종사하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네.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해봤죠. 오랜 세월의 노하우로 이 경력직의 손길로 이렇게 비료를 주고 계시군요. 그럼 저도 네. 한번 같이 줘볼게요. 네. 불과 4년 전 거친 화마 속에 모두 재가 돼버린 땅 위에 다시금 숲을 이루려는 노력이 만들어낸 정성의 결과입니다. So but this maybe after like 5 years this going to be a trail. I feel because the view is good and the trees will be grows right. So after 5 years maybe this trail will be good trail. Yeah. 같이 자연과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나중에 성일이가 더 크면 좋은 숲을 이뤘을 때 뿌듯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동해에 살고 있는데 불이 났을 때도 봤었고 예, 이런 묘목을 심을 때도 봤었고 지금 이제 걸음주로 와서도 느끼는 게 조금 짠하다. 친구들 산불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나깨나 물수심? 그렇죠. 아까 쓴소리 했잖아. 정신 차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자나깨나 불조심. 정신 바짝 차려. 모두가 한 마음을 모아 정성껏 산을 가꾸다 보니 오늘의 미션 클리어. 다시는 가슴 아픈 산불이 반복되지 않고 푸르른 모습을 영원히 유지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백록과 조류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회색 등과 긴 목이 특징인 이 녀석들은 외갈입니다. 적응력이 뛰어나 먹이만 있다면 어디서든 살아가기 때문에 도시 근처 하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수의 송도 옆 작은 무인도에도 수많은 외갈이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특성 탓에 섬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나섰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법을 노래하는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 공연이 아니고서야 한자리에서 만나기 어려운 이들을 한데 모은 이는 프로젝트 활동가 오진식 씨인데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프로젝트 활동가 진식 씨를 찾아온 곳은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한 음악학원입니다. 춤을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넓은 공간부터 피아노와 마이크 등 음악 장비가 가득한데요. 수업도 없는 이른 시간, 이 학원의 원장인 진식 씨가 홀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악기나 마이크를 잡는 대신 컴퓨터 작업에 열중인데요. 전남 문화재단에서 사회적 가치 지향 청년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프로젝트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한 것들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적고 있었습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한 후 청년 예술가로 활동해 온 진식 씨. 그는 지역에서 청년 예술가로 활동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청년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활동을 기획하는 등 지역 예술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답니다. 플로깅을 주제로 저희가 바닷가에서 쓰레기도 줍고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섬에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 섬 저 섬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막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하게 송도라는 섬에 들리게 됐는데 거기서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이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을 이야기를. 그런데 그 중에 갑자기 왜가리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저놈들 때문에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갖게 돼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전남 문화재단에서 사회적 가치 지향 청년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아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외가리랑 어민들의 이런 갈등을 좀 해소를 시켜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외가리 문제를 좀 집중하게 됐어요. 보고서 작성을 끝마친 그가 드디어 나갈 준비를 합니다. 공연의 소리를 키워주는 음악 장비부터 멋진 기타까지 야무지게 챙기는 걸 보니 오늘 어디에 공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그냥 이 그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즐겁다. 내가 이 친구들을 한 자리에 모으다니. 오늘은 그가 준비해온 프로젝트 활동이 결실을 맺는 날이기도 한데요. 진식 씨와 뜻을 모은 청년 예술인들도 함께했습니다. 일단 송도 마을 주민들과 외가리의 마음을 조금 대변하고자 저의 이제 자작곡을 통해서 같이 외가리와 송도 주민들이 공생하고자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보다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그 외가리라는 새에 대한 곡을 하나 창작해야 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외가리에 대한 사전 정보를 많이 맞아요. 정보였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도 좀 다른 공연에 비해서 달랐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과정도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진짜 여행 가고 좀 다른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또 같이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조금 재밌고 설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오늘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송도에 들어가기 전 외가리가 집단 서식지를 이룬 섬 장구도에 먼저 닿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섬이 왼쪽 편에 있는 섬이 송도고요. 저기 앞에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장구섬이라는 섬이에요. 지금 외가리가 조금씩 한 마리씩 보이기 시작할 건데 여기에 높은 장송이 있죠. 그래서 외가리들이 높은 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후, 양식장의 풍부한 먹거리, 그리고 높은 소나무 이 삼박자가 딱 이루어지니까 얘네들이 떠나지를 않고 친구들을 자꾸 불러 모은 거예요. 2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외가리 군락이 되었어요. 멀리서도 외가리떼가 한눈에 보이는 장구섬. 주변에 대규모 양식장이 있어 먹이 활동이 쉽고 서식 환경이 잘 이루어져 있다 보니 외가리 집단 서식지가 형성됐는데요. 소음과 배설물 등으로 인한 불편이 커지면서 어민과 섬 주민들에게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치어를 많이 잡아먹어요, 외가리가.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가두리를 전부 지금 그물망으로 다 덮어놨어요. 그 앞에 산에 꽃사이도 많은데 꽃사이도 못 해먹고 외가리가 똥을 싼게 바다에 파래 같은 것도 못 해먹고 파래가 막 똥이 쓴게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송도에 도착하자마자 공연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손님을 맞이할 표지물을 다는 일부터 악기를 세팅하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진식 씨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 열리는 행사인데다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외가리 창작 예술제를 기획하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데요. 마을 주민분들이랑 처음에 친해지는 게 가장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취지를 공감하고 같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를 또 모으는 것도 힘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가 섬이다 보니까 이런 음향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음향 업체에다가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도 번번이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섬이다 보니 어르신들도 이런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한테 좀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제에 참여한 청년 예술가들은 여러 번의 답사 끝에 창작곡을 완성했습니다. 송도와 외가리를 통해 어떤 것을 보고 느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송도 섬의 치어들이 봄비백산 도망가고 동지 섯달 장구섬에 푸른 장송 벌벌 떠내 외가리 가라겨. 처음 선보이는 창작곡에 긴장했던 마음도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더욱 신나게 공연을 즐기게 된 청년들인데요. 공간이며 장비며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청년 예술가들의 마음과 바람만큼은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이 외가리가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먹고 가두리 양식장에서 그러고 있는데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뭔가 마음이 치유가 되거나 좀 즐길 수 있고 이제 외가리에 대한 걱정이 덜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가리 창작 예술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기대만 온전히 많이 났고 제 2회, 3회 이렇게 이어가서 여수 인근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다 모여가지고 활발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일로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청년 예술가들. 그들의 가치 있는 활동들이 모이다 보면 분명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여수에서 지역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공연을 많이 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송도를 생각을 하면 외가리 생태관이 지어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하고 마을 주민분들이랑 같이 어울려져서 그렇게 좀 지내고 싶습니다. 나보다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향을 찾으면서 지역 안에서 꿈을 일구고 행복을 나누고 있는 프로젝트 활동가 오진식 씨. 지역의 청년 예술가와 함께 보다 가치 있는 활동을 하며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가 앞으로 꿈꾸는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영덕의 한 갤러리에서는 지난 3일부터 발달쟁이인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바로 11월 내 마음을 물들여 쇼 마이셀프 초대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시설 내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발달장애인 근로자분들의 솜씨를 기획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나는 할 수 있다. 또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표현을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그런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한 1년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영덕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작품으로 알록달록한 색감을 통해 그들의 내면의 감정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그 마음의 그 생각들을 우리가 밖으로 이끌어내서 표현하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색감으로 원하는 색으로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해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그 취지에서 아주 흑백에서 시작해서 아주 자유롭게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물들여가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주제가 짜여진 것 같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다채로운 패턴들 묘하게 빠져드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예술 세계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번 전시는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프로젝트로 총 15명의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추상화 전시예요. 그래서 아크릴화부터 스탠드 오일, 플루이드 아트, 그 다음에 텍스처 아트까지 해서 여러 방면에 여러 기법을 통해서 함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주제는 내 마음을 물들여 라는 주제인데요. Show myself예요. 내 자신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색깔로 표현하고 이런 여러 가지 텍스처감으로 내면을 표현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유미영 작가의 지도 아래 생애 첫 작품전을 준비해왔던 발달장애인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총 20여 점의 창작물을 완성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제 선입견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제 선입견을 넘어가는 즐거운 과정이었던 거고 그거를 넘으니까 작가님들과 호흡을 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은 소통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소통하면서 짧은 단어로 소통을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 케미가 맞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은요. 본인의 색깔과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셨던 건데요. 그 즐거움이 저한테도 느껴져서 참 기뻤습니다. 영덕에서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은데요. 그럼 그들이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들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요. 한국 추상화의 거장이신 김환기 화백님의 달 항아리 오마주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을 보시면요. 모양과 색깔과 오브제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한 달이 걸렸는데요. 이 작품은 자신을 형상화한 자화상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양들도 보시고 색깔도 보시면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자아의 색깔과 또 정서의 색깔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가까이서 가서 보면은 다 한 가지 한 가지 특징이 다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달 항아리 앞에 날아가는 새를 그리신 분도 있으시고요. 예쁜 접시에 달을 담아서 그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열매를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신 분도 계시고 꽃을 그리신 분도 계세요. 그런 것들은 자기 속에 있는 자유로움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편안하고 또 열매 맺기를 바라고 나의 감정들을 표출하기에 좋은 색깔들을 선택하셔서 골라서 작품을 만드셨어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개인 작품뿐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완성된 대형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만개한 꿈이라는 작품 두 작품이 있습니다. 초록색과 또 난색을 주제로 한 추상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멀리서 보면은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시겠죠? 가까이서 보시면은 꽃이 만개한, 작약꽃이 만개한 느낌의 이미지를 줍니다. 이 작품의 재료는 비닐봉지였어요. 비닐봉지를 풍선처럼 바람을 불어서 잡고 물감을 찍어서 꽃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꽃 피운다는 내용으로 만개한 꿈이라는 두 가지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눈여겨보실 점은요. 15분의 작가님들이 한 캔버스에 자기 작품을 작업하고 난 후에 마르고 나서 한 캔버스로 다 엮는 과정을 거친 후에 만들어진 대작이에요. 그래서 한 캔버스처럼 보이지만은 15가지 캔버스와 4가지 캔버스가 함께 엮어져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당초 11월 중순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관람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11월 30일까지 전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이 여기 전시되어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웠는데 이 작품들을 만드신 작가분들이 다 발달장애인이시다는 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어느 한 작품 한 작품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없었고 또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따스함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장애우들이 했다고는 모르겠을 정도로 하나의 미술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달 항아리라는 주제만 듣고 특색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조금 편견이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영덕의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선보이는 생애 첫 작품 전시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틈을 잇고 그들의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그들 손으로 이렇게 못도 받고 화구도 만들고 색도 만들고 자기들의 작품의 세계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분들의 그 나름대로의 개별의 그 마음의 그 솜씨들이 밖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그 관점을 보고 이 그림을 관람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별반 다르지 않고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감동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와 편견을 뛰어넘은 예술 작품들. 영덕의 11월을 아름답게 물들일 특별한 전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